오늘 영상은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렇게 이런 거 왔다 갔다 이런 거 열어볼 수 있게 만드는 전공구를 만드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데이트 더 지라워 텃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짜잔! 건다리가? 어? 건다리가? 제가 너무 딱 어울리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자,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모르겠고요. 이게 전문가 톱이 아니라서 그쪽 왼쪽 손을 누르고 썰면은 힘든 거야. 네네, 알겠습니다. 어?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손을 아니 자꾸 돌리지 말고 그걸 왜 돌려? 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꾸 돌리지 마세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르면서 한번 힘들다니까? 그럼 이렇게? 아니, 뭔 소리냐. 이쪽 손을 누르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리라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어, 그거 발로 맞지 말고. 아유, 진짜. 제가 해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번 해냈습니다. 저 위에다 박으셔야 됩니다. 아, 네. 타카 무섭습니다. 타카가 뭐냐면, 타카가 뭐야, 근데? 타카. 어. 드르르르, 끌고 탁! 탁! 불이 나요, 불이. 무섭다, 사실. 타카는. 그럼 내가 타카까지만 쳐줄게. 석고는 한번 박는 영상은 한번 셀프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 장을. 자. 칠 수 있나? 하지 뭐 까짓거 뭐 이거는... 애도 낳았는데 뭐 아니 잠깐만 이거를 타카를 안 치고 피스로 쪼아도 돼. 그게 좋겠다. 근데 지금 먼저 자로 재봐. 뭘 재봐? 저 공간을 알아야지 석고를 자를 거 아니야. 어? 얘 셀프로 혹시 저 구멍 막는 게 가능한지 네. 제가 이 공사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일자 몰라요. 잘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집 난장판 됐다. 그럼 넘어져 사다리 위험해. 패야 돼. 다쳐. 완전 끝까지 패야 돼. 사다리는 더 딱 소리 날 때까지. 아 이렇게 펜 빼다 보면 아이. 그렇지. 여기서부터. 케이크 탄 줄 알았어요. 어 예. 저기 동그란 구멍을 저런 석고 구멍을. 무섭습니다. 저런 동그란 구멍을 집에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이 공사 관련해서는 전혀 몰라요 사실. 네. 아내는 한 십몇 년 동안 전혀 이쪽이랑 다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체를 그만둔 지는 한 3개월 됐나? 예? 네? 3개월? 3, 4, 5, 6. 이제 4개월째네요. 4개월째 이제 네. 백조로 놀고 있습니다. 사실 백조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너가 나를 띄고 있어. 오늘은 페인트도 칠하고 톱질도 했어. 죽겠어요. 야, 너 그럼 진짜 이쪽 일하는 사람들을 노가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인테리어. 42.5 42.5에 세게 더 임팩트하게 90 90에 40 42.5 90에 40 42.5 하면 너무 빡빡할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 할 때. 조금 얍실이하게. 얍실이가 뭐야? 작게? 조금 솔직하게 42.3으로 할까? 야, 너 그걸 그렇게 잘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한 0.5mm는 줘야지. 강하게! 에이,
깨끗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0.5mm는 줘야 돼. 자, 내가 이제 석고를 갖다 줄게. 여기 있잖아요. 그걸로 안 되지.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할 건데? 작잖아. 괜찮아요. 어, 상관없어. 그런 거. 핸디가 있잖아, 우리한테는. 핸디? 손이 있다고? 42.3이라고 했지. 그거를 정확하게 자를 수 있겠어? 42.3은? 원래 42.5였지. 아니, 어. 그러면 42.5였지. 그럼 42 정도만 해. 그러면 구멍 생기잖아. 아, 그거 다 그거 망쳐서 핸디 잡잖아. 원래 다 그렇게 일해 현장에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자를 수가 있겠나? 내가 아까 자르는 거 한번 보여줬잖아 잠깐. 그러지. 어떻게 자를 건데? 아, 이거는 시간 좀 먹겠지. 제가 왕년에 칼 좀 잡았어. 이걸로 아까 보았지요. 어, 연필로 먼저 긋는다. 연필로 긋은 다음에 어. 저 위에 숯 위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 칼을 든다. 칼. 자른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자를 건데? 아까 어떻게 했어 내가? 어? 반대편으로 살짝 꺾어.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바로 잘린다. 칼로 자른다. 어, 그렇지.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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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좋아 좋아 좋았어. 한 번 더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칼. 어? 아뇨! 다 됐어. 이제 어떻게? 어? 도전! 어, 그렇지. 근데 타카로 하기 위험해. 위험해? 어, 위험해. 써봤어? 안 써봤지. 그거는 F30이잖아. 일자. 이건 안 돼? 어. 한번 써볼래? 타카? 지민아 잠깐 들어가봐. 엄마 좀 찍어줘봐. 자, 내가 총을 바꿔줄게. 올라가서. 진짜. 쳐볼게. 해볼래? 천천히. 혼자서 해야 돼. 아니, 지금 혼자서 해. 여기다 올려줄게. 해봐, 일단. 불 안 나지? 불 안 나지? 지민아. 야, 그게 먼저 맞나 확인해봐야지. 오! 네! 아니, 잘 들어가서. 어? 신기해. 잘 들어가서 신기해서. 대박! 오! 들어갔어? 어. 딱 들어갔어? 아니. 들어. 아, 올라가네. 어, 잠깐 넘어진다. 제가 허리가 좀 유연합니다. 근데 딱 들어가지 않지, 지금. 그렇지. 아, 딱 들어갔습니다. 진짜? 이제 가생자리 이렇게 쳐. 어. 이제 총을 들고. 아니 왜 안 들어가? 어? 딱 맞아야 되지. 아니 맞지. 맞아? 아니 됐어? 봐봐. 딱 된 거야? 봐봐. 자 봐봐. 됐어? 어. 이제 총을 들고. 어. 이 가생자리에다가 야, 잘 나한테 쏘면 안 돼. 여기? 어. 탁 때려봐. 눌러봐. 야, 너 이거 두 번 누르면 망가져. 여기다가 먼저, 여기다가 때리면 이제 손을 놔도 되죠. 저쪽 끝에다. 아,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살려주십시오. 아우. 일단 여기 천천히. 아우. 야, 이제 눈에 뭐 들어가. 천천히 때려봐. 이제 가생자리 위주로. 아,
너 이거 손에 찍으면 병원 가야 된다. 어! 천천히, 천천히. 어! 어! 어, 무서워. 저 선행이 하나 빠진 거야. 잠깐만, 잡고 어? 있어봐, 지금. 아, 무서워. 아, 왜? 무서워. 타카 무서워, 나. 아. 여기다가 전건구를 만드는 이유는, 이, 배관에서, 저기 배관에서 물이 샜습니다. 물이 새갖고, 또 2차 누수가 염려가 돼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전건구를 새는 부위에다가, 딱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고치려면 고치는 것까지 감안하면 제일 좋은 위치가 이 위치예요. 이 위치에다가 전동구를 아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쏘는 총은 F30이에요. F30. 좀 얇은 타카. 어우, 아재. 총기 갖고 오라 그랬지? 예! 갖고 왔어! 시작하세요. 먼지를 빨라고요. 먼지를요? 이 수박은 덜 익은 것 같아요. 참외도 있어요. 참외 보여드릴게요. 미쳤나봐요. 참외 사세요. 참외 사세요. 안 사요, 안 사요. 난 벼락을 주겠대요. 몰라요. 슈퍼 파워. 잘 맞아 떨어지나요? 예! 드디어 문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고. 예! 근데 이거를 왜 대는 거 같아? 왜냐하면 거기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가 없으면 뭐가 어떻게 나무가 돼? 없으니까 석고를 칠 자리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석고를 만들 자리를 마련하는 거지. 저담게 어? 3년이면 아! 서담게 3년이면 여우가 된다. 자, 여기까지 해놨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진짜 내가 원했던 영상이야. 소비자가 과연 타카의 달인 어제 어제 그럼 안 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타카 달인 아니야. 타카 달인 아니야. 욕 먹어. 욕 먹어. 그냥 나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목수 아니야. 목수 아니야. 목수 아니야. 아재야. 야, 이거 이렇게 여는 거. 지민아 왜 거기서 방을 끼냐. 자, 냄새 날아가라.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전건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여기서 물이 셀 때 이거 싹 열어갖고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전근구 만드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